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밀 이조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심성수로 보는 11월 운세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심성수에 관한 지식이죠. 여러분 조금 아마 오늘 처음 와서 11월 운세 편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낯설다 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 타로 뉴스에서 앞에 심성수에 관한 지식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편을 보시고 심성수를 산출해서 어떻게 해서 타로 운세를 보느냐, 지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주간 운세, 월별 운세, 자, 그리고, 픽업 카드, 사랑운, 이런 거 계속 이제 저희 타로뉴스 계속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서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세월에 비해서, 자, 조회수는 높은데, 여러분들 구독률이 좀 약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심성수를 보신다고 우리 구독자분 많이 들어오셨죠? 조회를 많이 하셨죠? 자, 거기에서 타로뉴스가 좀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가시면 엄청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타로 뉴스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타로 정보, 운세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구독을 눌러놓고, 들으시면 저희 타로 뉴스에게 힘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성수로 보는 11월 운세. 자, 심성수 1번부터. 심성수는 1번에서 9번까지 있고 거기에 1일에 태어나신 분과 10일에 태어나신 분과 19일에 태어나신 분과 28일에 태어나신 분은 더하면 모두 1이 되기 때문에 1이라는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이 돼요. 그래서 1번의 수를 가지신 분들의 심성수 11월 운세 어떻게 되는지, 타로 카드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자, 연애운과 그리고 대인관계운, 건강운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주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11월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또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심성수로 보는 1번들의 11월 운세 총운은 자 타워카드가 떴어요. 자, 1번들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돈카드도 많이 떴습니다. 자, 심성수 1번들의 총운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배 타고 가죠. 자, 그래서 변화, 변동, 이동, 이사, 어디로 가거나, 내지는 출장을 가거나, 아마 어디로 움직이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주한다, 이사한다, 변화한다, 라는 어떤 모토를 가진 카드가 총운으로 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자, 펜타클 페이지죠. 자, 그래서 작게라도 돈이 된다. 너무 크지는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소소하지만 어떤 돈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자, 그 다음에 좀큰 투자 말고 작은 투자와 연관되면서 투자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타워가 떴어요. 자, 그러면 1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갑자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다 하거나 크게 변동을 줄수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어쩌면은 취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취업이 갑자기 돼버리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좀큰 변화에, 대변화의 카드가
보인다. 직업적인 면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차를 멀리까지 몰고 가실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차 운전 조금 조심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예 면에서는, 펜타클 라이트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말이 정지되면서, 가만 서 있는 카드죠. 자, 그러니까 어떠냐면, 마음은 같은데 약간은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성의 에너지가 약간 떨어져서, 자, 말이 정지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자, 그리 보입니다.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자. 여행을 가보자. 같이 이동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를 다시 되살려보자. 마음이 변한 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1번에 4번에 건강은 있잖아요. 이 카드는 소화가 잘안 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습생, 먹는 거 꼭꼭 씹어서 잘 드시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만약에 정말로 조금 더안 좋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자, 위쪽에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1번. 자, 그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전반적인, 운세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짐은 무겁지만, 우리 1번 선택하신 분들, 짐은 무겁지만, 뭔가 끝과 마감이 있으면서 사랑의 기운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은 조금 힘들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여기 데스 카드가 있거든요. 여기도 떠나가는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 조금 큰 변동을 맞이할 수 있다. 자, 근데, 사랑에서는 큐피터 화살이 있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 사랑의 어떤 에너지를 되살려보면 좋게 보이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심성수 1번을, 자, 1일에, 10일에, 19일에,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큰 변화, 이동, 이사, 직업적인 면에서 큰 변화, 이동, 이사에 어떤 관련된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 자, 이번에 심성수라는 것은 2일과 11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번에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이죠. 잠깐만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할까요? 자. 자, 총과 금전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이번에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남자 왕 카드가 떴거든요. 자, 타로의 용으로 보면 엠프러 카드라고 하죠. 왕 카드가 돼서 전반적인 이번에 어떤 2일과 11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성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조상의 영향력도 돼요. 조상이나 아버지, 남성, 이런 분들하고 영향력이 있게 되고, 자, 남성분들 같으면 권위를 차지한다, 왕좌를 얻는다, 왕좌입니다. 왕좌를 얻게 되고 영전한다 등 남성분들이 어떤 시험의 결과를 바라보는 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분을 운으로 봤을 때는 남성이 고집을 엄청 부려요. 자, 그래서 남성의 권위를 부리는 카드다, 문서운이다. 자, 그리고 어쩌면 집을 사게 될 수도 있다. 왜? 이 카드는
부동산에 상당히 좋은 카드고, 그래도 메이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이번 달에 남성과 관계된 운, 문서와 관계된 운, 조상님과 관계된 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뭔가 융통이 안 돼서 걱정을 하든지 이상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아마 금전의 면에서 걱정과 염려가 많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돈이 나올까? 돈이 융통이 될까? 자, 그런 면에서 걱정이 좀 많이 드는 한 달일 것 같다. 자, 다행히 직업적인 면에서는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돈이 지금 8개를 가지고 돈을 만들고 있는 카드잖아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돈을 열심히 벌면서 엄청 노력하는 어떤 카드가 떴다. 그래서 일도 많아요. 근데 이게 짜잔하게 일이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고 자, 그래서 몸이 좀 되고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인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드루누보 생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연애는 고민이 많다. 자, 칼네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애는 딱히 좋지 않네요. 이두 개가 칼이 지금 나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의 칼은 좀안 좋다 보이고 거기에 어쩌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달 고민하자 연애에 관해서 자 그런 카드가 떴어요. 자, 근데 건강의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어요. 자, 감정의 만족, 가정의 만족, 행복해하는 모습. 그래서 건강의 면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감기 걸리면 약 복용하시게 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11월에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상승의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마음은 흔들리지만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린다고 나옵니다. 찬스죠. 기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이번에 어떤 심성수를 가지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방황과 갈등 속에서 마지막에 좋은 찬스의 문이 열리니까 도전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좋은 카드가 떴으니까 어떤 운명의 문에 도전을 해보고 혹시 마음에 갈등이 오거든, 자, 새로운 사람도 한번 만나보세요. 알겠죠? 주변에도 시키거든. 그래서 이 찬스,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음으로 해서 자, 긍정의 운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찬스를 맞이해보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남성의 그리고 권위를 가진 영전할 수 있는 그리고 조상들과 관계된 그런 운이 떴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심성수 3번이죠. 자, 저도 심성수가 3번이거든요. 자, 저도 이제 나를 오늘 뽑아본다 생각하고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심성수 3번이잖아요. 좋은 게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자, 심성수 3번 한번 볼게요. 3일과 12일과 20일과 30일에 태어나신 분이 자, 심성수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총운과 자, 금전운과 직업운과 그리고 연애운과 그다음에 건강운이죠. 자, 월드 카드가 떴죠. 자, 그리고 자, 데빌 카드가 떴어요. 제가 제거 뽑는다 생각하니까 다 메이저를 뽑았어요. 이런 일이 제가 이상합니다. 자,
심성수 3번을 가지신 분들은 점화 3번이 아닐 테고, 자, 3번이 많이 있겠죠. 이건 좀 이따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1이 이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자, 청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월드에 3개 있죠. 3개 있는 카드를 뽑았으니까 11월이 상당히 우리 심성수 3번에게 중요하다. 그럼 저도 3번이니까 중요하다고 뽑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만 뽑아냈을까요? 자, 여러분과 같이 안 봤으면 이상하다 생각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속에서 여자가 생각하는 완성점을 이룬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을 한번 더욱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쩌면은 월드와도 관련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월드와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해외도 한번 연락해보고 해외 쪽으로도 한번 가보려고 노력해보고 제가 어떤 그 바라는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또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 멋진 카드가 떴습니다. 어쩌면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대비를 떴어요. 자, 몸이 엄청 되겠죠. 자, 그리고 나온다는 돈은 좀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불로소득은 어쩌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러죠. 대비리라는 것은 금전을 운의 면에서, 자, 투자를 하실 분들은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려는 분들, 두 번째, 돈 나온다는 돈 쉬이 잘안 나온다. 그렇게 되고, 세 번째, 혹시나 불로소득을 바라는 분들은 불로소득 되지 않을까요? 자, 너무 카드가 이게 많이 떠서, 자, 심성수 3번을 가지신 분들, 자, 이번 달 내내 우리 로또 한번 사봅시다. 저도 이제 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불로소득의 면에 어떤 걸 가진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세 개로 우리는 금전운을 추정해 봅니다. 자, 직업적인 면도 이상하게 해외와 소통하라고 나옵니다. 먼 곳과 소통하라, 해외와 소통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전하여라, 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소통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론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대체 그 다음에 연애운에 봤을 때는 사랑받는 카드죠. 제가 여성이면은 저는 사랑받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남성이면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예쁜 것을 주면서 예쁜 거 사주게 되면 상당히 좋다. 뭐 사랑받는 카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에서는 이게 약간 우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저도 약간 건강에 대해 지금 염려하고 있거든요. 달 카드가 떠서 그 안에 뭔가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조금 검진이 필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건강검진, 저도 사실은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염려되는 거, 자, 그거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촉이나 영빨이 제대로 선다도 됩니다. 달 카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달을 위한 기도, 달을 향한 기도, 자, 그런 기도빨 상당히 먹힐 수 있겠죠. 자, 그런 데 가서 기도하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넘어갈지 한번 볼게요. 오, 자, 이 카드가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죠. 자, 점성학적으로 완성을 이루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고 완성을 이루고 뭔가 끝이 있는 카드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성과를 내면서 분명히 확정적인 뭔가를 결론을 내릴 것 같은 우리 3번의 어떤 심성수를 가진 분들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심성수가 3번이다 보니 제가 말을 하고 뽑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전부 메이저 카드만 뽑아내고 거기에 뭔가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반을 주는 점성술의 최고의 카드도 뽑아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3번의 번호를 가지신 분들, 자, 이번 달한달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심성수 4번입니다. 4번. 자, 4번과 13번과 22번과 31번이 심성수 4번이 되죠. 자.
자, 심성수 4번을 가지신 우리 구독자분은, 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입니다. 그러면 펜타클 3는 남자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잠깐만요. 자, 이걸 제가 뽑아놓고. 자, 여기 보게 되면 남자가 여기 제단위에 올라가서 돈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간다. 전문인이 된다. 팀워크로 움직인다. 자,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돈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도 좋고 두 번째로는 금전의 결과물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카드는 팀워크로 움직여야 된다. 누구 세 명이서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세 명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세 명이서 팀워크로 움직이는 카드다. 그래서 조직과 팀워크와 사람과 전문가와 어떤 같이 하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끝과 마감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결과물은 아니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카드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나서 뭔가 확정적이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확정적이게 되는 카드가 자,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직업운이 되는데 직업적인 면에서 저울을 들고 이건 정의 카드거든요. 정의 카드는 메이저 11번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저울을 들고 뭔가 재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뭘 재고 있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어떻게 해야지? 라고 재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재봐야 된다. 지금부터 신중하게 지금은 판단 내려야 될 거는 아니다. 이거에 재능이 있는지, 이거에 재능이 없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그렇게 자, 지금 재어보자. 아직은 판단할 시기는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좋습니다. 남녀가 말을 타고 같이 달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연애면에서는 아주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자, 건강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 카드는 불의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불불거린다. 자,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좀 심하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혈관계라든지, 심장, 혈관계. 자, 그런 질환들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혈관계 어떤 질환에 체크하실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자.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펜타클 3 전문가와 관계된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까? 상승하고 그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자, 그 뒤에 이상하게 끊겨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 달은 열심히 살면서 내가 이룰 것들은 분명히 이룬다. 자, 그 속에서 명확하게 앞으로 흘러갈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립이 안될수 있어요. 우리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그래서 분명히 전문가로 인정받을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시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채점, 그거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너무 만약에 내가 한 것보다 결과물이 적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다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좋게 해놓은 일은 좋은 결과가 나중에 올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오나 평가 면에서 아마 조금 추이를 지켜보게 만드는 그 뭔가 있을 수 있다. 우리 4번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4번의 운, 우리 심성수 4번의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번 주 총운으로 팀워크로 움직이는 이번 달 팀워크로 움직이고 다 같이 뭔가 진행하는 어떤 일과 관계된 일이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5번. 자, 5일과 23일과 5일과 14일과 23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심성수 자꾸 제가 거꾸로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심상수 5번이 되죠. 5일날 5일에 5일 14일과 23일에 태어난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잠깐만요. 여기 아무 소리가 나더라. 자, 예사만 당겨 놓겠습니다. 자, 5일과 14일과 23일에 태어난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 보세요. 자, 돈을 뭔가 나누어 주고 있는 듯 보이죠. 자, 그래서 세 개는 여기로 있고 두 개는 여기로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투자를 할까? 단계적으로 투자를 할까?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 되나?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카드다. 6번 카드는 펜타클 6번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계적으로 줘라. 가치 있는 곳에 줘라. 네가 생각하는 곳에, 네가 생각했을 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비중을 두고 움직여라. 자, 그런 카드가 우선 총운으로 뜻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성과물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자, 칼 5가 뜯기 때문에 금전적인 성과면에서는 이기고 싶다면 이기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손해를 봤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우겨서 어떤 성과물 내려면 내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에이씨, 내 좀 뭐 기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나 잃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잃는 것만큼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5번을 어떤 수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이겨서 남구든가 져서 조금 잊어버리든가. 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태양이 떴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물이 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서 해가 떴죠. 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물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연애면에서는 더욱 좋다. 장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남자가 와서 나에게 감정의 잔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애면에 좋다. 어쩌면 새로운 분도 될 수도 있고, 예전의 감정을 다시 되살려서 서로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다. 자,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일이 많아요. 짝대기 6개를 짝대기 1개를 가지고 다 처리해야 되죠. 이 6개를 1개를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면에서 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바쁘고 일이 많아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약간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체력 보충해 가시면서 열심히 생활하시면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은 어떨 것이냐. 여자가 좌우가 되며 거기에 또 남자가 좌우되네요. 거기에 오! 완성점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 남녀의 영향력에 좌우가 되고 그 속에서 분명히 좋은 것을 발견하는 어떤 완성점을 이루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 그리고 네가 좋은 곳에 투자하라. 근데 한꺼번에 주지는 말고 단계적으로 주다도 되고, 혹시 우리 5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뭔가 기다리는 거 계시죠? 그래서 언제 받노? 돈 언제 받노? 이런 거 이번 달에 받아지는데 다 받지는 못한다. 3개 받고 1개 받고 2개 받고.
자, 그렇게 받을 확률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수 6번. 6번, 6일 날과 15일 날과 24일 날 태어나신 분이 심성수 6번에 해당됩니다. 자, 심성수는 양력 기준입니다. 양력 기준. 우리 6번 선택하신 심성수 6번들은 막대기만 나왔어요. 완즈만 나왔어요. 완즈만. 힘이 불끈 솟아나는 완즈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완즈가 보세요. 원래 6번도 연인의 숫자죠. 자, 사랑을 이루는 카드가 떴어요. 이게 자, 완즈 6번이라는 것은 승리한다. 왠지 개선장군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승리한다. 막대기를 뚫었죠. 그래서 사실은 남녀 성의 합일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승리한다. 내가 우위를 점령한다. 성적으로 정복한다. 자, 그거 다 된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에 월계수도 쓰고 있고, 봉에도 월계수관을 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떡하다. 어쩌면은 남의 승리를 훔쳤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과 같이 나누면 좋다. 그래서, 근데 이건 어쨌든 합격, 영전, 1등, 이거 다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차지한다까지 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말해주는 카드다. 자, 그런데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금전운이죠. 자, 금전운에서 여성 카드가 뜨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금전운이 있고, 자, 그녀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의심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녀가 금전에 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과 어떤 여자와 관련된 카드가 자, 떴습니다. 이거는 그거죠. 자, 직업적인 면이죠.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시작이니까 자, 내가 들어간다. 내가 입사한다. 아시겠죠? 심성수 6번들은 내가 입사한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좋으시겠어요? 자, 입사 날라옵니다. 지금 이번 달에 날라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구독자분 중에서 심성수 6번이 있어서 뭔가 그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되고 입산되고 입선되고 이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막대기를 다 들고 집으로 가고 있죠.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에도 좋은 결과물이 있다. 자, 남성분이 엄청 노력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건강의 면에서는 회복된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래서 살아난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해질 거니까 다 건강해진다. 아시겠죠? 이 부활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관리할 질병이 있으면 그쪽으로 재확인 필요하다. 자, 그런 카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의 흐름. 남녀가 사랑하고 있다. 영광이 있다. 자, 좋은 소식이 온다. 까지. 자, 정말로 우리 요 6번의 신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합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투자의 소식에 관해서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의심을 해가면서 어떤 이번 달에 한번 지내봐야 된다.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6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총은 굉장히 좋다. 제가 알고 있는 구독자 11월 달에 좋은 결론 나오신다는 분, 좀 진짜 좋은 결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죠. 자, 7번과 그다음에 16번과 25번이 도전을 굉장히 많이 약간 영적인 어떤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짐승수 7번이죠. 자, 봅시다. 자, 25번 제가 또 거꾸로 놨습니다. 이렇게. 자, 7번에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 보세요. 별처녀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내가 스타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뭔가 작품을 내놓거나 내지는 노래를 하거나 그리고 뭔가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데는 상당히 당선이나 일상이나 좋은 결과물이 되죠. 두 번째로는 여자가 별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양쪽으로 이렇게 물을 붓고 있죠.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을 하라. 지금에 떠오르는 너의 아이디어를 그냥 넘기지 말고 큰 별로 성화시켜라. 라는 어떤 키워드를 간직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나 이번 달에 저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거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거 두 가지 직업된 거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거 해보세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근데 그게 나중에 큰 별이 되어서 분명히 나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별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별이 될수 있대. 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좋다. 그리고 메이저 카드다. 그래서 이번 달이 심성수 7을 가지신 분들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금전운은 펜타클 6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단계적으로 투자하라. 자, 그리고 한꺼번에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잘 생각해 보고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라. 투자할 곳은 그렇게 하고 돈 받을 거 있는 거는 자, 3대 1대 2 이렇게 나온다. 근데 빨리는 나온다. 왜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 6개 중에서 3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여자가 묶여서, 눈을 가리고, 묶였고, 칼 사이에 있고,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심성수 7번에 이번에 구독자분들은 이번 달에는 약간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대들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견디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는 본 채, 봐도 모른 채 하자. 이번 달에는 모른 채 하든 못본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가야 된다. 알아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애 면에서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 자, 그 사람 가족을 믿을 만하다. 그집 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다. 어쩌면은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이 될수 있다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이 카드는 전통, 교육, 가족, 가족과 관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크게 나쁜 거 없어요. 없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데빌의 붉은 그의 아름다움이 떴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 카드가 별처녀 카드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는 건데 약간 꽃피어 있고 또 열정에 꽃필 수 있고 거기에 아름다워진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혹시나 우리 7번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말씀드렸는데 모른 채 하세요. 보고도 모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아시겠죠? 직업적인 면에서 그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절대로 투자적인 면에서는, 좀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왜냐면 단계적 투자이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조금 어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기, 요, 별이 되는 거죠. 여자가 별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 달에는 심성수 7번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별이 된다, 별이 되어라. 그다음에 이중적인 투자를 하라. 미래를 위해서 하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성수 8번, 8번과 17번과 26번은 자, 심성수 자, 8번이죠. 자, 8번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8번의 총운과 자, 그 다음에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입니다. 자, 심성수 8을 가지신 분들은 무슨 일이 칼이 또 많이 떴어요. 요칼두 개나 떴죠. 그리고 남자도 많이 떴고. 자, 심성수 8을 가지신 분들도 약간 이동수, 변동수, 해외 간다. 약간 여행을 가거나,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을 가겠죠. 여행을 가는 카드가 떴고. 근데 여행 가는 걸 제외하고, 근데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변화를 줄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카드가 단단히 떴기 때문에 변화를 줘도 되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풀 카드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시작하자라는 키워드를 간직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단단히 준비를 하셨다면, 자, 새로 시작해보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행하거나, 이동하거나, 산에 가거나, 해외 가거나, 자, 그런 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행수와도 관련 있는 카드가 우리 8번 심성수들한테 자,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일을 하세요. 투자도 괜찮고, 자, 이건 왕카드죠. 컵킹 카드이기 때문에 왕은 자 어떤 남자가 컵두 개를 들고 왕의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컵 왕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다 가지고 가자. 중화력을 가지고 가자. 감정은 보이지 말자. 자 그리고 말로서 언어로서 잘 풀어서 잘 하게 되면 어떤 금전적인 수익을 잘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칼 에이스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칼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떻다? 직업적인 면에서 결정이 나서 입사하라, 출근하라, 승진하라, 온나, 간다, 이런 거, 다 약간 부서 이동, 이런 거, 전부 다 아마 이번 달에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연애 면에서도 자, 헤어진다, 만다, 산다, 안 산다, 남자의 칼이 떴기 때문에 연애 면에서 남자의 결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카드가 지금 연애 면에서 떴어요. 자, 이 카드는 이 남자는 근데 조금 냉정한데 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자, 그래서 연애 면에서 남자의 어떤 결정력과 좌우된 칼카드가 떴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크게 염려 없는 카드죠. 이게 뭐
뭐 이게 완지 여왕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 사람을 의심하는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염려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건강적인 면에서는. 자, 그러면 이달의 흐름을 8번의 어떤 번호를 가지고, 자, 상승하고, 자, 마음이 바뀌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자, 그래서 어떤, 자, 끝나고, 새로운 문으로 가는 운명의 문이 열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8번의 심성수를 가진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번 달에 아마 변화와, 상승과 변화와 새로운 어떤 찬스와 운명의 문과 약간 관련된 일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마음은 흔들리고 어쩌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염려 안 해도 돼요. 좋은 기회로 나아갈 어떤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8번. 어디 간다. 여행 간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자, 잘 시작하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은 9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 자, 9일, 18일, 27일에 태어나신 분이 9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이죠.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타로 뉴스 대표님이 9번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누구도 9번이 돼서 자, 좀 좋은 거를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과 금전과 직업운과 그다음에 연애운과 그다음에 건강운. 자, 그다음에 9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총운으로 본다면, 자, 두 가지를 생각이 많은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문서와 관련되거나 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이걸 해야 해, 말아야 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여성이 고민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여성이 서류적인 비밀이라든지 개인사의 비밀이라든지 애정적인 비밀이라든지 그런 비밀을 가지면서 약간은 고민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서류에 관한 것도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에 관한 비밀, 법률적인 어떤 서류에 관한 비밀, 자,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다. 또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긍정과 부정, 그래서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고민의 결론은 이번 달에 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대로 고민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생각과 고민이 많은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양갈래 선택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고민하는 카드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자, 결론은 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두달 정도 지난 다음에 확정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남들이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내면의 어떤 비밀을 가지면, 내면의 어떤 생각에 집중하여서 금전운을 판단하면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보게 되면 작지만 돈이 되는 카드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작지만 나오는 카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 봤을 때는, 자, 그 집을 믿을 만하다. 그리고 좋은 어떤 안내자를 만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결혼까지도 가능해요. 이거는 약간 웨딩의 느낌이 드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면 결혼까지 가능하다. 자, 집안과 관계된 연애운이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도 괜찮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누군가 소개시켜준다 하거든. 가서 만나보자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완벽한 변화가 오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 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안 좋으신 분들은 회복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카드가 자,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가 다 좋습니다. 자, 집에 따뜻한 기운이 있고 돈을 지불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물 상자가 주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마 선물 상자가 주어졌으니까 뭔가 선물을 받으실 것 같고 금전운도 집에 들어갈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좋은 선물 상자에 어떤 운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좋은 선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번들은 이번 달에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문서를 가지고 고민한다. 자, 그리고 아마 문서 가지고 약간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 라는 카드까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에서 9번까지 심성수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도 참고하시고, 제가 또좀 있으면은, 우리 그, 다양하게 운세가 업데이트 되죠.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자, 오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심성수로 보는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